오늘 좀 시끄럽다, 그지? 근데 그래도 오늘 최대한 신경 쓰지 말고 같이 수업하는 데 집중을 해볼게요. 자, 볼까? 우리 이쪽으로 앉을까? 반대로 앉자, 오늘. 이쪽이 너무 시끄럽다. 공사하나 봐. 이쪽으로 앉자, 오늘인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덜 시끄러울 거야. 신경도 덜 쓰일 거고. 의자 가져오세요. 그럴걸. 이슨 어디였지? 여기 있네, 이슨. 좋아. 문장을 만드는 거를 오늘 조금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영어로 말하는 거 그동안 많이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슨이 지금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있어. 그게 약간 아쉬워. 제시는 7월. 그러네, 7월이네 이제. 1일이구나 오늘이. 오, 알고 있었어? 아직 내 생일은 안 됐다. 자, 보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뤄볼까 해요. 자, 우리 하는 말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동작들이 있는지. 오케이? 우리가 쓰는 가장 흔한 영어 동사들이 몇 개, 한 100개 정도를 생각을 해볼게. 이거 원래 했던 거야. 자, have 뜻이 뭐지? 갖고 있다. 그래. 그럼 나는 뭐를 갖고 있다 한번 말해볼까? I have 뭐야? 그냥 썸이라고 아무거나. 생각해. I have 그냥 아무거나 단어 하나씩만. 단어 짧게 짧게 최대한. paper. Okay, I have paper. 좋아요. 잘했어. 또 우리 이번에는 무슨 말을 볼까? 나는 뭐를 한다도 있네. I do 뭐 한다. 예스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엄마 하라 그래서. 뭐가 있을까? I do homework. 그래. I do homework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방금도 숙제하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자, 또 뭐가 있을까? Homework도 있고, 우리는 또, to도 잘 안 해요. 그래, to do라고 해, 영어에서는. to를 앞에다가 써줘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get도 있다. I get. 뭐를 get 하지? 뭐를 이렇게 get 해? I get to. 뭐를 get 하죠? 여기 있음. I get 컴퓨터. 컴퓨터, 오케이. 컴퓨터 get 할 거야? 오케이. I get computer. 됐어. 이렇게 할수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우리 Ethan 뭔가 make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뭘 make 하지, I Ethan은? make. 너 방금 뭐지? I don't know. What do you make? I make robot. Robot. And Ethan,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Ethan? Okay. Oh, Ethan, you know math. Okay, that's great. Then what about I see? I see. What do you see? I see water. Water. Okay, I see water. Why not? You can see water. And what else do we have? I want. Oh, what do you want? I want to. Play. I want to play. 자, 이스는 to play, 노는 것을 원하는구나. 오케이, 잘했어. 또 뭐가 있을까? I look, I use. 이스는 뭐 쓰지? What do you use? Pencil. Pencil. Okay, you use pencils. Good answer. Ethan, what do you find? I find monster. Monsters. You find monsters, okay? And what do you give? What do you give, Ethan?
Then you know if you give nothing, then you can say nothing. I give nothing. Mm-hmm.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nothing 쓰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누구한테 말하지? I tell 누구한테 말해? Yeah. 누구한테 말하지? If? 누구한테 말해? I don't know. Maybe brother or maybe mother. 아 그렇구나. Uh-huh. I tell. Uh-huh. Brother. Okay, I tell brother. But, you know, brother, maybe you say my brother. That's better. And what else do we have? I call. Who do you call? Call? Mm-hmm. Who do you call? 전화. Yeah, who do you call? 전화. Maybe your father? 엄마. Ah. I call my mm-hmm. father. Father, okay. Then what's next? I try. We have I try. I try. What do you try? I try. 트라이가 그거. 시도해보다. 예. I try. 홈워크. Okay, I try homework. 잘하네. I need. Oh, I ask. I ask. Who do you ask? I ask. Mm-hmm. My friend. Okay, my friend. My friends or my friend? Friend. Okay, one friend. All right, then. What about next? What do you need? I need. Uh-huh. 뭐가 필요하지? What do you need? 아무거나 말해요. Yeah, sure. I need a I need uh-huh. Godzilla. Godzilla? Okay, you need Godzilla. Then what do you... Okay, maybe that's the end of it. 자, 세 단어로만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어, 그치? 나는 뭐해 뭐를, 나는 뭐해 뭐를, 나는 뭐해 뭐를. 이제 여기에서 있으니 뭐를 한글에서 영어로 고칠 때 왜 이게 잘 안 되는지 말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있으니 뭘 복잡하게 하려고 그래.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자, 이제 여기서부터 뭐랄까 있으니 하는 말들을 한 번씩 분석을 해볼게요. 자, 있으니 어제 뭐 했어? 그냥 한글로 얘기하면 돼. 같이 한번 한글로 쭉 얘기를 해보자. 저 밥 먹었어.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저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또? 저 수업했어요. 수업도 했어요? 어제도 수업이 있었구나. 아이고, 수고했네. 또 뭐 했어요? 그다음 또 공부했어요. 또 공부했어요? 또 뭐 했어요? 또 수업했어요. 또 수업했어요? 또 뭐 했을까? 또 공부하고 놀았어요. 공부하고 놀았어요. 30분 놀았어요. 아, 30분 놀았어요? 네. 또 뭐 했을까? 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또 뭐 했을까? 또? 응. 공부했어요. 또 공부했어요? 와, 맨날 공부만 해. 또 딴 거 있어요? 밥 거?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이슨 세상에. 양치. 어? 양치했어요? 또 뭐 했어? 자기 하루 행동들로 씻었어요? 잤어요. 잤어요. 오케이. 끝. 엄청 많이. 오늘 또 화상 영어도 해요. 화상 영어도 했어요? 자, 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언제나 수업이 있다. 어, 오늘 할 거면 할 거예요, 네, 그럼? 그지? 좋아. 오늘 화상 영어 할 거예요. 자, 보자. 그럼 이거를 바꿀 수 있으면 돼, 이제. 이걸 영어로 하는 거예요? 어. 아. 저 밥 먹었어요. 어떻게 말할 거야? I. I. Ate. 그래, ate. Rice. 오케이, rice. 밥이라고 딱 말하진 않아요. 우리 meal이라고 써요. Yeah. I ate meal. 그럼 공부했으면 어떻게 말할 거야? I. 어? Study. 근데 공부를 했다면? I. Work. Study만 바꿔주면 되잖아 과거로. Studied. 응. I studied. 오케이 됐어. 이런 식으로 이걸 간단하게 하는 법을 알아야 돼. 수업했으면 어떻게 말할 거야? 수업은 뭔데? 아 이거는 영어식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수업을 가졌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 가졌어요. 어. I have. 어. 근데 과거잖아. 그지? I had. 어. 수업 하나를 가졌어. 수업 뭔데? A class. A class. 아! 아이씨, 바보네, 바보네. 이거 뭔지 알아?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어, 그거 하지 마. 망가져. 망가져요? 머리도 망가지고 그것도 망가져. 그렇게 꺼내는 거 아니다. 아, 이렇게 꺼내는 그래. 그렇게 하면 다 망가진다. 다 망가져요? 망가져요. 다 망가져요. 어. 또 공부했어요. 어떻게 말할까 이거는? 또? 엔드? 아니야. 공부했어요 먼저 넣고 또를 뒤에 넣는 거야. 아. 어. 공부했어요 어떻게 말해? 공부? 스터디. 어떻게 말하면 될까? 공부. 아. 아이? 아하. 스터디드. 그래. I studied. 맞아. 근데 또 했어. 그럼 다시라는 말을 쓰면 돼. 오케이. Okay.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스는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다니까? 수업했어요. 어떻게 말할 거야? 수업. 아. 응? 수업. 응? I had a class. 그래. I had a class. 근데 그냥 처음에 한 게 아니네. 또 했네. 아, I 어떻게 되지 그럼? Class again. 그렇지, again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공부하고 30분 놀았어요 이렇게 돼 있네, 그지? 공부를 먼저 공부한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and를 쓰고 and then을 쓰고 그 다음에 30분 놀았어요 쓰면 돼. Study. 아니 누가? 항상 누가 먼저 쓰지. I. Study. 아, 어? 근데 과거인데? studied. 그렇지. and then을 쓸 거예요. 그러고 나서니까. 아니죠. 뭐 했는지를 먼저 써야지. 어, 누군지 먼저 쓰고. 누가 놀았는데? 그걸 말을 해 줘야 돼. 항상 영어에서. I. 아하. play. 아하. 어, 근데 과거네. I played. 그렇지. 30 minutes. 아하. 근데 얼마 동안 놀았다는 거잖아. 뭐뭐 동안. 어, at는 뭐뭐에 정확히 딱 그때를 말하는 거고. 뭐뭐 동안은 어떻게 쓰지 영어로? 어, 몰라. F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Full? 그래. 안 해. 잘하네. 어, 이거 가시 박혔나 봐 진짜. 가시요? 어디야? 몰라. 아, 아파. 가시가 어쩌다 박힌 것 같은데. 아침 운동하다 박혔나 봐. 아닌가? 왜 어떻게 이렇게 됐지? 여기가 찢어졌지? 해보자. I played for? For 30 minutes. 30 minutes. 보라테 쓰는 걸 수도 있나? 버릴까 이게? 아니야. 보라테. 모기가 뚫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모기 없었어. 이거 모기 아니야. 자 다음! 거의 다 했네. 또 공부했어요. 또 공부했어요. 아까 또 했잖아. 또 공부했네. 맨날 공부만 해. 맨날 공부만 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제? I studied. 그렇지. Again. Again.
밥 먹었네. 또밥 먹었네. 어떻게 말해? 또밥 먹었어요. 어? 와우. 엔덴 괜찮아. 그러고 나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오, 엔덴 어디서 배웠어? 몰라요. 방금 가르쳐줬잖아,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전에 배웠어요, 스티븐. 그래? 오케이, 좋아. 그럼 지금 잘 쓰면 되네, 이제. 그치? 좋아, 엔덴. 그리고? 이트. it? 근데 과거인데? 아, 에이트. 라이트. 뭘 에이트였을까? 트와이스. rice라고 안 하고 meat이라고 할 거예요. 맞다. 양치했어요. 양치. 아, 치카치카. 치카치카. 몰라요. 아이 치카치카 하면 되겠지? 치카치카. 치카치카? 근데 이 치카치카가 뭔지를 영어로 알면 된다고. 몰라요. 솔질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브러쉬업이에요. 브러쉬. 브러쉬 마이 티스. My teeth. 그 다음에 씻었어요. 어떻게 말하지? 씻다를 알면 된다니까. 아이? 동작만 알면 돼. 샤워? 샤워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는 샤워 하나를 가졌어요. 이렇게 써. 왜? 영어에서는. 영어는 이렇게 해. 나는 샤워 하나를 가졌어요. 아, 가졌는데 하나를 take 했어요. take라고 할게 그냥. 그럼 take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I took a shower 이렇게 돼요. 샤워했는데. 오케이? 그렇구나. 화상영어 할 거예요. 이거는 미래인데 이제 화상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I 하겠다. I will will be 아니 화상 볼게요. 잉글리시 아니야. 화상 수업이 아니잖아. 화상이네. 화상 수업이 아니라고요. 화상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I will I will have. 나는 가질 거예요. 수업을 가질 거예요. A class. 클래스. 똑같아. A class. Have a class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 class를 꾸며주는 have an online class. 온라인 맞네. 온라인 온라인 수업. 클래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잤어요. 슬리프 근데 과거형을 써야겠지? 슬라이드. 슬라이드 이렇게 슬라이드 하는 거야? 그렇게 자? 이슨 이렇게 잘때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서 이렇게 자는 거야? 신나게 자네 이슨? 아퍼 어떡해. 그래서 다시 빼야 해요. 지금 줄까요? 맨날. 빼는 거 있어? 있긴 한데 아니야. 고정. 아닐 거야. 다시 잤어요. I slept. 아슬리. 이렇게 하면 돼. 할말다할수 있다니까? 근데 아왜 이슨이 어려워하는지 알아? 몰라요. 말을 너무 길게 해서. 봐봐. 이슨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보여줄게. 선생님 알고 그거 저 칼, 왕가의 칼인가? 선생님 젤다의 전설에서 마스터 손으로 가까운 탑 있잖아요. 거기 탑 있잖아요. 거기서 50빛짜리 칼 얻었어요. 진흙 있고 파이어로드 있고 모리불린 있고 벚꽃불린 있고 그럴 수가 있나?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하다. 아니 그런 생각하면 되게 된다고 했는데 말을 많이 해서 그래. 중요한 것만 탁탁탁 뽑아내면 세 단어면 돼. 세 개. 민트칙을 조금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있으니 말을 길게 하는 그 있으니 하는 말들 길게 하잖아. 그 안에서 내가 무슨 말하는지를 탁탁탁 뽑아내는 연습만 하면 돼. 자 보자. 그럼 있으니랑 이 연습을 할 거예요, 선생님. 뭘할 거냐면은 우리는 요런 연습을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이제 있으니처럼 말을 한번 해봐야겠다. 나의 답답함을 느껴봐라. 선생님, 나는요. 숙제를 하기 싫은데 엄마가 맨날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 숙제를 하라고 해서 해야 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지가 뭐예요? 그러지가 뭐예요? 너 있으면 맨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문제 틀리면은. 그래 안 그래? 몰라요. 자, 이렇게 긴 문장. 싫어요. 근데 몰라요. 이렇게 긴 문장이 있어. 너무 길잖아. 그래, 근데 항상 이렇게 말을 근데 한다니까? 말 아니요.
그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도 이거는 똑같아요? 슈퍼 스매시 비슷한 거야. 여기에서 딱 해야 될 말만 골라내는 연습을 해야 돼. 내가 바보였구만.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것만 생각해. 누가 그러니까 뭐 해? 뭐 해? 뭐를? 뭐를? 이것만 생각하라고.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저요? 몰라요. 봐봐. 선생님, 나는 숙제가 싫어요. 이거 그치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숙제가 싫어요. 이것만 말하면 된다고. 그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라고 있으니 항상 이런 식으로. 그냥 하기를 빼야겠네. 아니야, 이런 이 문장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숙제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나는 숙제 하기 싫다는 아니야, 거지. 나는 숙제를 싫어한다. 할수 있겠어? 나는 I 숙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그래. like 뭘? 맞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을 이렇게 길게 하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다음 문장 뭐가? 엄마가 맨날 하라고 해. 근데 엄마가 맨날 숙제 안 하라고 한다. 이말 어떻게 해? 근데부터 써봐. 근데 어떻게 쓸 거야? 근데 엄마가 맨날 그냥 한다. 같은가? 그런데요, 막 이런 말 하잖아, 이튼. 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영어로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이튼 이거 말하면 아, 그럴 줄 알았다 하겠지 또. 자, but. 아, 그럴 줄 but 한 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 이제? 누가? 뭐 해? 뭐를? 누가? 알아. 누가? Who? 아니지. Mom. 맘이 뭐 했어? 숙제하라고 맨날 한다. 이거 숙제하라고 말했다라는 거잖아. 숙제하라고 한다. 마지막. Mom ask. 아, 부탁한다? 오케이. 아, 아닌데. 부탁이 아니야? 어떻게 부탁? Tell? tell. 그래. 근데, Tell. 좋아. 다 하네. 이거 이렇게 하지 마. 부서져. 이거 다 망가지고 있잖아. 너 이거 다 부시고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여기 다 부서졌잖아. 벌써. 그지? 부셔졌다. 아. 아니다. 내가 이미 사준 건데. 자, 그냥 부셔도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은. 자, mom tells. 뭐지? 누구한테 tell 하는지를 말해야지. 아까 우리 tell 있었지, 저기에, 그지? 태어 여기 tell 있었는데. 얻는데 여기 있잖아. 아, 다음에 어딨어, 이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요 있네. 엄마가 맨날 숙제하라고 해요. 태어. 투두 홈워크 에브리데이 나한테 갑자기 이거구나. 키보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좀 헷갈려요, 약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엄마가 태어서 누구한테? 아니면 테오스 미 그래. 뭐 하라고? 두 To do 홈월 homework 에브리데이 every day. 그래.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한말다 종합해보면 어떻게 된다? I don't like homework, but mom tells me to do homework every day. 이런 문장 그냥 만들 수 있어, 이든. 아니 근데 못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정확히 뭔 말하고 싶은지를 딱딱딱 단어를 찝어낼 수 있으면 이런 말할수 있어. 또한번막 만들어 볼까, 선생님의 마음대로? 고신 어떻게 말하지? 선생님! 그 다음 이든 또 무슨 말하지? 저는요, 젤다 하고 싶은데 갑자기 엄마가 있잖아요.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방금 전에 뭐가 바뀌었는데? 이런 거 들리면 되지 않아요? 아니야, 방금 전에 한영키가 바뀌었는데? 뭐예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방금 전에. 뭘 잘못 눌렀는데. 괜찮아, 그래. 나중에 알아낼 수 있겠지. 내 거라면 다시 돌아오겠지. 그래, 좋아. 엄마, 아. 뭐라고 하지? 갑자기 엄마가, 아. 갑자기 엄마 어디서 널 버렸다고. Really? Oh, that's a sad news.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와. 선생님, 저는요, 제일 다 하고 싶은데 갑자기 엄마가, 어떡하죠? 엄마가 젤다를 닌텐도를 버렸어요. 아, 젤다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게 이튼이 말하는 방식이다. 자, 문장이 길어지니까 이튼은 뭘 말해야 될지 몰라 더 이상. 근데 항상 뭐만 중요하다? 누가 뭐해? 뭐해? 뭐를 뭐래? 그래, 그것만 찾아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여기서? 쟤는 젤다를 하고 싶은데 엄마 닌텐도 버렸어. 오케이, 그럼 그걸 만들어 보자. 누가? 이거 대답해봐. 누가? 응, 내가. 그래, 뭐 해? 어떤 행동? 행동했나? 하고 싶은데. 그렇지, 내가 하고 싶다. 뭐를? 닌텐도. 닌텐도. 자, 만들어보자, 그러면. 저거 만들어봐. 어떻게 말할 거야? I I want one, two, play 닌텐도. 그렇지. 이런 말들이 길게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딱. 이게 영어야. 근데 이제 그런 데가 나올 차례잖아, 그치? 그럼 뭐쓸 거야? 근데요,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우리 방금 했는데. 맞. 이제 여기서 또 나오겠지. 누가? 뭐 해? 뭐를? 누가? 맘 엄마가? 뭐 해? 엄마 뭐 했어? 버렸어요. 버렸어. 뭐를? 닌텐도. 닌텐도. 엄마가 어떻게 쓸 거야? 맘 영어로. Mom. 그럼 버렸다는 어떻게 쓸 거야? 빈? 트래시 빈 이걸 때빈 말하는 거구나. 이건 어떻게 말할 거냐면은 던져버리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내지는 없애버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린 던져버리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Throw away. Throw away. 던져버렸어. 엄마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과거로 되면 threw가 될 거예요. Mom threw away. 뭐를? 닌텐도. 닌텐도. 그럼 지금 문장 만들어봐 이제. But mom, but부터 들어가자. 그러면 여기. Hi, mom. But Mom, mom I'm threw so away away Nintendo. Nintendo. 그럼 이제 뭐가 나올 차례야? 그래서는 어떻게 말해 영어에서? So, So, 그지? 근데 여기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자 그럼. Ethan이 직접 그래서부터 시작하는 말을 문장을 단순화시킬 줄 알아야 돼, 영어를 하려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짜증 난다. 아,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짜증 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짜증 난다 말 어떻게 할 거야? 나 짜증 난다 몰라요. 자, 시작조차 못하면 안 돼. 아는 걸 무조건 써놔야 돼. 누가 이걸 먼저 시작해? 누가? 그러니까 내가? 뭐 해? 짜증나. 짜증난다. 이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는 영어로 어떻게 하지? 아이씨, 그치? 짜증난다는 be irritated. 이렇게 쓸 거예요. 누가 외워요? 이거? 네. 네가. 어떻게 외워요? 짜증난다라는 말할일 많아, 없어? 많아? 많아요. 그럼 이걸 알아야 돼. 왜? 영어로 짜증난다고 말할 일이 없을까, 나중에?
있다니까. 근데 이 be가 I에 맞는 형태로 바뀌겠지? I에는 비동사 뭐 들어간다? 뭐가 들어갈까? 비동사 세 개 중에? 비동사 세 개 중에? 응, 비동사 세 개 뭐 있지? be. 그거는 과거 분사. am, are, is 중에 I에 맞는 비동사는 뭘까? am. M 그래 I 어 비문은 아니 irritated so I am irritated 아 이거 irritated 말고 I am unhappy로 하자 unhappy 어 unhappy가 훨씬 낫다 irritated는 특정한 상황에서 누가 너한테 직접적인 뭔가를 했을 때 쓰는 게 맞아요 자 so I am unhappy 나는 행복치 않아요 이렇게 쓰는 거야 종합해보자. 이제 할 말들만 선생님이 딱 잡아줄게요, 여기다가. 그럼 거기에 대한 종합을 하는 거야. 나는 닌텐도 스위치를 플레이하고 싶은데 엄마가 닌텐도 스위치를 버렸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 이 말을 해볼 수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할 거야? 시간다. 응? 아, 그거네.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영어로 다 말하라고. 네. I want to play Nintendo, but I want to play Nintendo, but my mom threw away. Nintendo Switch So I am unhappy Alright I want to play Nintendo but my mom threw away Nintendo Switch so I'm unhappy 이게 영어야 어 한국말처럼 그래서요 아니요 진짜로 와 어떡해요 막 이게 아니야 하는 말만 딱딱딱 집어서 문장을 만들어내면 돼 단어만 몇 개 탁탁탁 넣으면 끝나 레고처럼 조립하는 거야 이거를 한국어는 약간 클레이 같은 느낌이야 이것저것 막 뭉쳐놓는 느낌이야 여러 개를 레고는 어때? 딱딱 맞지? 각져서 그지? 영어는 레고야 자 좋아요. 또 이슨처럼 이 선생님 말해볼까? 또 아 선생님 이걸로 시작해야 돼. 아 선생님. 아 씨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할까 이슨 또. 어. 영화 같이 재밌다. 아 선생님 어제 저 할머니 만났는데요. 어떻게 알았지? 할머니가 저 닌텐도를 보니. 저한테 어?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계속 밥 먹으라고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막 아 나 어제 TV 보고 있었는데 어 선생님 그거 알아요? 아 까먹었다 뭐더라? 이래요? 뭐더라? 아 몰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고 여기서 도대체 이슨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네, 누가 이런 거 엄청 말해서요. 너 이렇게 말하잖아 맨날. 아, 아 선생님 근데요. 아니 할머니가 어제 여기로 온 거 어떻게 알았는데요? 몰라요. 그냥 찍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찾아봐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문제는? 어제 할머니를 만났었어. 오케이 좋아. 어제 할머니를 만났는데 좋아. 그게 사실이지. 어제 할머니를 만났다. 하나 있네 사실. 그럼 또 다른 거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빨리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해. 그래. 할머니가 빨리 와서 밥을
먹으라고 했다. 또 어떤 사실 있지? 어, 야, 잘한다. 잘한다, 너. 저 TV, TV 보고 있었는데. 오케이, TV 보고 있었다. 그래,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돼야 돼. 잘하네. 까먹었다? 아니야, 저 뒤에 하나도 안 중요해. 진짜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야. 딴 거 필요 없어. 막 이렇게 길어질 필요가 없어. 어제 할머니를 만났다. 자, Let's go. 만들어보자. 근데 어제 할머니를 만났다. 어. I. 그래. I. Met. Met. 오, good. Grandma. 아하. Her. 아하. Yesterday. 아하. 오케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거 띄어쓰기인가? Yesterday. 뭐야? 몰라. 근데 할머니가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했대. 얘네들이 영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이 영어를 못해서 그래. 자. 할머니,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방금부터? 머리가 아파요? 봐, 이러잖아. 딴 거 한다니까. 이거 하다가 딴 생각 한다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머리 왜 어떻게 아픈데? 아니, 뭐야. 어, 왜? 머리가 어떻게 아파? 얘기해줘 봐. 그 뭐가 찔르고 있는 느낌이. 두통이 있나? 머리 안쪽에서 아니면 바깥쪽에서? 안쪽. 안쪽에서? 너 두통 있나 보다. 정답다. 정확히 어디? 여기? 여기. 그쪽에서? 여기 안쪽인 것 같아? 예. 그래? 언제부터 그랬어? 어, 방금. 방금? 처음 얘기할 때. 그랬어. 이슨, 너 옛날에 여기 번개구멍 있었던 거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아, 몰라요. 몰라요? 나도 까먹었다. 이제 안 보이네, 번개. 아, 여기였나? 아, 여긴가? 아니야. 몰라요. 아, 왼쪽인 것 같다. 왜냐면 선생님이 항상 오른쪽에 앉았었으니까. 왼쪽 봐봐. 있나 보자. 없어요. 없는 것 같다, 이제. 그지? 잘랐어요. 아, 그랬어요? 자, 보자. 할머니가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했대. 어, 그래, 마. 아하. 뭐뭐 하라고 했다라는 거는 하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너한테. 그지? told. 그래, told me. 뭐 할 거를 이야기했어? 밥 먹을 거. 먹을 것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거야? 숙제할 것을 이면 어떻게 했지? 어? 어게 들어갔어. 아하. 어. 자, told me to eat. Eat. 밥 먹는 밥 뭐라 그랬어 선생님 아까? Rice 아니고 딴 거 있잖아. 아, meal. Meal, meal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문장을 실제로 쓰진 않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바꿔갈 거야 단어들을. TV 보고 있었대. 누가? I watch 뭐 TV. I 근데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잖아. 그러면은 아! 진행형으로 써야 돼. I am. Am. Watching. 아하. TV. 오케이. 근데 어제 watch 일인데. TV. 그래서 이걸 과거로 바꿔줘야 돼. M의 과거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무엇인지 그지. I was watching TV. 오케이 좋아.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야. 잘하잖아. 엄청 잘해. 아니 열심히 뭐 너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잘하는데. 아이고. 오늘은 바보예요. 왜? 아니 뭐냐면. 이런 게 있대요. 10시, 11시 이렇게 아 분이 뭔지 모르나 보다. 그지?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래서 거예요. 아, 그랬어요. 자, 정리해 보자. I met my grandmother yesterday. 따라해 볼까? I met my grandmother yesterday. 그리고 문장이 접점이 없으니까 그냥 끝날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갈 거야. She, grandmother이라고 한번 나왔으니까 선생님 she로 쓸 거야. 왜? she가 훨씬 짧으니까. She told me to eat meal. 따라해볼까? She told me to eat meal. She told me to eat meal. But I was watching TV. Yeah. 근데 나는 TV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여기에.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자. 요거 조금 해볼까? 퀴즈를 왜? 다 내주는 건 아니죠. 아니, 안 내줄 건데? 너 퀴즈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치? 자, 이렇게 하면 된다. 퀴즈를 짜는데 너무 잘 생겼어.
너무 뭐라고? 짜증났어? 왜? 잘안 됐어?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렸냐면, 아, 뭐야, 이거 누가 봤어? 있으니 봤겠지, 당연히. 아니, 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보통으로 찍은 거고. 어딨냐, 어딨냐. 너무 짜증나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그렇게 했어? 잘안 됐구나. 아이고, 아이고. 있으니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럴 거야, 아마.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자, 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거 내가 뭐가? 왜 찍었지? 야, 내가 자, 그래야 되지. 여기에다가 이제 엄마가 나한테 뭐 하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기 펭귄들 단체로 간다. 애기 펭귄들, 그지? 어디요? 저기. 진짜인가? 그지, 애기 펭귄들 간다, 그지? 아니, 어제도 비가 왔었는데 오늘도 비가 많이 와요? 장마철인가 봐요. 비 온다, 다 굳었어. 그래. 그래도 이렇게 한번 싹 깨끗하게 씻겨 나가지 않을까? 좋다. 날씨도 거의 맨날 안 좋네. 그래?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좋고, 나쁜 날은 나쁜 날대로 좋다. 그래, 저렇게 말한다니까. 자, 이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은 엄마가 이슨한테 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Mom told me 여기까지. To 뭐 하는지 여기서부터 정리를 할 거야. 엄마는 나한테 말한다. 뭐 하라고? To To homework, study. study. 뭔 소리야 저거? Mom told me to study. 엄마는 나 데스크에 하라고 숙제 말한다. 아닌데.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말한다. Mom told me to do homework. 엄마는 나한테 숙제 하라고 말했다. 그렇지. Mom told me to help Jaden. 선생님, 이거 그냥 선생님 옛날 키보드에, 아니 그냥 여기 꽂혀있는 키보드에 그냥 불만 킨거 아니에요? 아니야, 옛날에 꽂혀있는 키보드는 여기서 빼면은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빼도 쓸수 있잖아. 이거 새로 산 거예요. 산 거예요. 이 그때 이거는 그건 집에 있어요. 자, 그래서 Mom told me to help Jaden. Mom told me to Jaden. 아하. 엄마는 아닌데. 뭘까? 아니야. 아니야? 뭐가 아니야? 엄마는 나한테 현미를 도와주라고 그렇지. 잘하네. 했다. 뭘 도와줬는데? 모르지? 뭘 도와주는지 한번 써볼까? 아니야. 제이든이 뭐 하는 거를 아, 도와준다. 쓰지 마세요.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하자, 그럼. 자, Mom told me to eat dinner. 엄마는 나한테 점심 먹으라고 디너 점심 했다. 아닌데. 아예 저녁. 저녁 먹으라고 했어. 점심은 런치죠. 그렇지. 오, 그럼 아침은? 예? 블랙버스. 어떻게 다 알았어? 근데 블랙버스 있잖아요. 왜 블랙버스 왜? 있잖아요. 왜잖아요? 검은색 밥은 매일 아침에 매일 그런 거야? 먹어요. 예. 제가 오늘 그렇구나. 검은색 국물 먹었어요. 그랬어요. 알았어. 그럴 수 있지. 자, Mom told me to. 근데 사실은 fasting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단식이야. 지금 내 지어낸 건데요. 아침에 단식. 근데 잘했어. 그런 식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지어낸 거잖아. 그건 정말 좋은 능력이에요. 잘했어요. 능력이다. 자, Mom told me to play outside. 엄마는 나한테 밖에서 놀으라고 말했다. 그렇지. 그럼 Mom told 아, me to. 왜? 태권도에서 저가 차 타고 있는데, 아니 우리 버스가 사고 나가지고 진짜? 관장님이 작은 차 그거 가져와가지고 정말? 왔어요. 네,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 누가 다쳤어요? 같아요. 아니 그게 사고가 났어요, 우리.
버스도 아주 조그만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 팍팍 정말? 버스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뒤에서 조그만 차가 박았어요? 멈춰서 꼬매돌이면서 아 정말? 이슨 네. 안 다쳤어요? 어 다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자 보자. Mom told me to stop playing. 엄마는 나한테 그만 놀으라고 했다. 그렇지. 자, Mom told me to stop playing Nintendo Switch. 엄마는 나한테 닌텐도 스위치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 와. 아, Mom told me to play more games. 엄마는 나한테 모든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다. 아니? 뭘 게임? 뭘? 뭘? 또 다른 게임을 하지. 더 많은. 더 많은 게임을 하지. 하지 말라고 했어? 어디 하지 말라고 했어? 아니, 아니 게임을 하라고 했다. 그렇지. 아, 게임 더 해 이렇게 말한 거잖아, 그치? Mom told me to 또 뭐 하지? 엄마 이슨한테 뭐 하라고 해? 엄마는 맨날 숙제만 하라고 해. 그래요? 그러면 엄마는 맨날 나한테 숙제만 하라고 한다를 만들어 봐. Mom told me to Mom told me to homework every day. Do homework every day. Homework every day. Okay. 아, 같이 듣기 싫다. 또 뭐가 있지? 우와, 아파. 이슨 숙제를 좀 대폭 변경을 해야겠다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아니 변경을 할 거예요. 변경 바꿀 거야 숙제를. 이슨 오늘 되게 잘했는데 어떡하지?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되냐 도대체. 이거 알던 숙제 이렇게 안 봐요. 봐야지. 저번에도 안 봤지? 예. 어 그래? 저번 거랑 같이 보자 지금. 일단 보고 선생님이 숙제를 좀 많이 고쳐줄게 오늘. 채우든. 아하. 투 하나만 더 할까? 뭐라고 했을까? 뭐 하라고 하지? 너 뭐 해? 이럴 거 아니야. 아! 치우라고 하잖아. 뭐 정리해 이런 거 하지 않아? 아니 클린 클린 응? 클린 토이즈 앤드 먼지들. 아 청소기까지 오늘 밀어줘. 아 really? 진짜? 어쩔 때는 야 엄마 도와줘야 돼. 그런 거 좀 해줘. Toys and dust off를 쓸 건데 그건 동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자, 아이패드 좀 꺼내봐요. 봅시다. 아니, 트윈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이슨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이 그거를 배치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그럼. 자, 보자. 어디서부터야? 이거는 하기 싫어가지고. 하기 싫었어. 처음이에요. 보자. 선생님은 근데 틀렸다고 막 혼내고 이런 거 없잖아, 그렇지? 이게 먼저 했던 건데. 이게 먼저 했던 건데. 오케이. 이거 봐요. 이거 다 틀렸어요. 레벨 2 하는 거잖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자, 다음 보자. 그러면 레벨 2 하나 맞았구나. 좋아요. 그렇게 해줄게. 자, 보자. 엑셀을 좀 꺼내볼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딨지? Progress. 이게 1등 거구나. 자 그러면 시도는 몇 번 했어? 시도 7번이나 했어? 잘했어. 2점. 그 다음 또 뭐 있어? 잠깐만 이거 먼저 잡아놓고 해야겠다. 250이니까 900이네. 나 이거 아이패드 이상한 거 같아. 네가 깨먹어서 그렇잖아. 아니에요. 맞잖아. 아니야 모르겠는데 썼는데 틀렸어요. 그랬어요? 자, 또 다음에 몇 번 시도했어? 7번이나 시도했네, 그지? 네. 그래,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 사실. 그 다음에 레벨 좀 알려줘요. 2, 3, 6이네. 2, 3, 6, 맞네. 또 다음. 다. 없는데, 이제? 이거 아니. 아, 그 전에 있구나. 뭐야. 이거 어딨지? 내가 했는데? 뭐야, 내가 한 거 어딨어? 이건가?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를 보면 되겠잖아. 우리 월요일날 맞지, 그지? 그럼 이슨 숙제는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있겠네. 거기 어디 있겠네. 방금 지나갔잖아. 네? 아, 내가 보고 방금 된 거. 아, 오늘 못하겠다.
어딨어? 했는데. 며칠 날이었지, 그러면은? 자, 보자. 전달이니까, 일요일 날, 28일이나 27일이네. 더 넘어가. 왜 그래? 몰라요. 네가 여기를 자꾸 건드니까 그렇지. 지워졌나? 형이 지운 것 같은데. 있었어, 아까. 네가 잘못해서 넘긴 거잖아, 그냥. 월요일은 아니고. 다 누가 찍은 거야? 저 뭐야? 뭐지 이거? 월요일은 아니고 일요일이잖아. 일요일 날 했겠지. 토요일이나. 토요일 있어 없어? 토요일에 어. 있다. 있네. 근데 쌤이네. 쌤이네. 있긴 했네. 금요일 날. 이렇게 많아. 좀 지워야겠는데. 이거 했는데? 이거 있을 거잖아. 이거 가만 있어. 이거 있을 거잖아. 그지? 이거부터네. 몇 점인데? 그래서 몇번 했는데? 하나, 둘, 셋, 일곱 번. 21에다가 레벨은 1, 3, 1332. 3, 2. 오케이, 좋아. 1332. 아, 아니, 332구나. 저 이거 에로 스펠링을 틀린 거예요. 자, 잘못 건드려서 또 이상하게 가지 말고 다음 넘어가. 그래. 행동을 너무 많이 해. 하나씩만 해, 제대로. 28이고, 그 다음에 레벨은? 4, 4, 3, 4. 4434. 4434. 3에다가 3 하나 있네. 자, 다음은? 좋았어. 그 다음 쌤이잖아. 이제 또 잘못 건드려서 또 이상한 데로 가고 있지, 그지? 이거 자,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되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쌤이네 다, 그지? 이게 셋만 했지. 왜냐면 쌤만 했으니까. 일요일 날도 했네, 숙제. 잘했네. 자, 이것도 내자, 그러면. 일곱 번 했을 거 아니야? 35에다가, 레벨은 3712, 3, 7, 1, 2. 자, 다음은? 그래. 또 일곱 번 했겠지? 42에다가 레벨은 2455. 오케이, 좋아. 245. 2455. 둘. 됐어. 다음. 또 이상하게 터치하네?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가지. 시간 엄청 걸리네, 진짜. 자, 됐어요? 이제 없네. 그치? 아까 했으니까 나머지는. 좋아. 그리고 오늘 한 것까지 점수를 내자면은 내가 볼때좀 점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것만 해도 엄청 많이 한 건데. 내가 볼때한 50점 나왔다, 지금. 60점 나왔다고 칩시다. 거기다가 플러스 60을 해주겠습니다. 어딨지? 우 플러스 배틀그라운드 뭐지 이거? 60. 자, 일단 이걸 언락을 할까, 그러면은? 어딨지? 누가 내 거지? 아! 이것까지 했네? 언제 했대? 이거 몰라요? 기억이 안 나. 불편해, 키보드 좀. 나름 또 편한 부분도 있는데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참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 자, 밀지 마세요. 천천히 해. 조심해야 돼. 너 이거 훅 밀린다, 이제. 키보드 없어가지고 밑에. 빨라졌는데. 그지? 왜 그러지? 뒤에 입고 있는 것 같다, 그지? 퀴즈렛을 한번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 이승 같은 개판을 한 건? 경우에는. 아니야, 개판 아니야. 개편이야. 퀴즈를 한번 가볼까? 아, 이게 아니라 여기 있구나. 여기에서 퀴즈렛 이튼 거를 한번 보자.
있음 어딨어? 여기 있다. 찾았다. 있음 게 이거잖아. 60단은 아니야. 같이 한번 해볼까? 이거는 어려울 수 있지, 당연히. 이런 거는 빼줄게, 그러면은. 아니, 못한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니라 그냥 저번에 했던 거기 때문에 넣어준 건데. 알았어, 예스. 너무 길어서 못하겠어, 빼줄게요. 하지 마. 좋아, 이렇게 일단 놔둘게. 그럼 하나씩 해보자. 말로만 할 거야, 알겠지? 23개네. 자, 이거 어떻게 말한대? 말로만 해봐. I made the 어허. robot 어허. for Uh-huh. 1 hour.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쟤는 왜 저래? 저건 어떻게 말할 거야? 뭐더라? 아, 이거 그건데. 얘 뭔지 알겠다, 너. 오케이, 애매한 거싹다 빼줄게, 그러면. 좋아. What's wrong with him? 이걸 거야, 아마. 근데, 영상으로 보는 게 맞고, 저거는 빼줄게, 그러면. 오케이, 좋아. 빼자. 오케이, 인정. 뺍니다. 자, 비가 와요. It's rainy today. I'm fine. So. I made the robot for 1 hour. 이거 Yes, I want 쉽네. to turn on the fan. Hot yesterday. I didn't go anywhere yesterday. I ate breakfast at 8 o'clock yesterday. I ate breakfast with brothers. It takes 1 hour by car. You can speak in Korean. Are you sure? Go get your arrow. 이거, 그거네. 어벤져스 아니, 해놓고. 이건 할수 있어요. 이거 할수 있어요? 빼지 마? 네. 오케이. 그럼 또 어떤 거 뺄까? 어떤 거 뺄까? 빼고 싶은 게 뭐야? 이거? 어디요? 이거 빼자. 쟤는 애매하다. 왜 저래? 이거 토니 스타크가 했던 말이거든. 아, 토니 스타크가 아니라 누가 했던 말인데, 소울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아니, 엄마는 말했대. 토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런 엄마. 건데. 오케이, 좋아. 이 부분은 그래서 연습이 됐네. 잘 됐네. 자, 그럼 다른 것도 하나 볼까? 뭐가 있는지? 이슨 수업에서 지금 이거 기본 이거는 뺄수 없어요. 이거 어려워? 뭐야? 이거 그럼 아니요, 아니요. 할수 있잖아, 이거 그지? 예. 좋아, 이슨 잘하고 있어. 근데 틀렸다고 걱정하지 마. 선생님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 그지? 예.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슨 오늘 수업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건 뭐였다? 문장 만들 때 간단하게 만드는 거야. 간단하게. 단어 세 개만 탁탁탁 넣으면 되는데, 있으면 말을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해. 그래서 그런 거야. 선생님, 있잖아요. 아, 뭐, 그럴 줄 알았다. 이거 초록색이었는데 왜 파란색으로 바뀌었지? 아, 바뀌네. 무슨 색깔로 했는 거야? 어떤 색깔이 나오는 거지? 하얀색도 나오고, 뭐가 좋을까? 다 좋아. 초록색으로 해놔야겠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그래. 수고했어. 좋아. 잘했어.